194,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은 동사는 198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16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동사 사업은 핸드백 제조 부문과 의류 제조 부문으로 구분됨. 2013년까지 중저가 브랜드인 게스 DKNY의 핸드백을 생산했으나 이후 중고가 브랜드인 케이스페이트 앤드 컴퍼니, 마이클 코어즈, 코치 등의 신규 매출처를 확보함. 기업 개요 대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1988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쉬 글로벌 유명 브랜드 핸드백을 OEM/ODM 방식으로 제조하며 미주와 유럽 및 기타 지역으로 수출. 주요 거래처는 게스, 마이클 코어즈 등이 있음. 대쉬 2020년 의류를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주, 약진 통상 인수, 주요 바이어는 갑잉, 올드 네이비, 왈마트, 아메리칸 이글 아웃 등이 있음. 재무 대쉬 핸드백 OEM/ODM 수주 증가에도 미국 시장의 의류 소비 위축으로 종속기업 약진 통상의 의류 부문 OEM 수주가 감소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소폭 축소. 대쉬 원가 구조 개선 및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쉬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의류 및 핸드백 OEM/ODM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JS 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18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43위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1333만 5601 주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의 퍼은 3.4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8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2,6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1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 원, 610억 원, 8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 483억 원, 646억 원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8번지 93%이고 유보율은 19,595.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6-0.3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의 2023년 7월 7일 기준